네, 광고업체 포레카 강탈 시도, 또 최순실 씨가 지시를 내리면 행동대장격인 차은택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면 묻어버리겠다. 이와 같은 조폭과 다름없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해 6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신생회사가 실적 미달로 인수 자격이 안 되자 포레카를 인수한 회사 컴투게더에서 포레카 지분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회사를 없애버린다고 전하라고 차은택 씨에게 지시합니다. 차 씨는 이 내용을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에게 전달했고 송 전 원장은 컴투게더 대표 한모 씨를 만나 조폭식 협박을 쏟아냅니다. 저쪽에서 막말로 묻어버리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회사도 없어지고 당신도 위험해지니 지분 80%를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차 씨 측이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이라고 압력을 넣었지만 한 대표가 듣지 않자 안종범 전 수석도 가담했습니다. 내 이름을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받으라며 배경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 압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차 씨의 변호인은 차 씨가 한 씨에 관한 좋지 않은 평판을 송 전 원장에게 전달한 건 사실이지만 포레카 강탈 과정에서 실무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